그 굴비 유자잖아. 이거를 또 꼬리끼리 말렸다가 쌈을 일단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응? 해야 되겠다. 네 가지가 쌈이 오빠? 아니, 아.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 이거. 그럼 좋아.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여섯 가지를 그냥 이렇게 넣어야 풍미가 생화. 우와. 된장 발라. 거기에 고기와 와 낙지. 요 양파 좀 와주고 요 고추 와주고. 세시다. 그지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중국 김삼 수준인데. 요 고기 고추 와주고. 오빠, 도시락인데, 도시락? 이게, 정말 싸. 아, 진짜 아니야. 아니, 김치 한 번만. 김치. 다 느껴? 아니, 근데 이게 안에서, 입안에서, 아. 코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하나의 맛이 살아있는 거야. 와. 응. 그래서 그냥, 쌈은. 지금 여기 한 10가지 들어갔어, 지금. 보기 중요하지 않게. 아니야. 지금 여기 한 10가지 들어갔어. 지금 여기 한 10가지 들어갔어. 야, 이걸 접어. 야, 이걸 접어. 우와, 그냥 단품은 사라진대. 깔끔하게 없지. 맞아. 마술이야, 사라졌어. 한입 도시락. 준하 형, 가지 말고 계속 하세요. 빠지는 것 같아, 형한테. 효동 씨 눈치 자지는 거 봤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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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으로 받아. 바꿔! 쌈으로 받아. 나 형님의 이 외침이. 기다렸어요. 진짜 있다. 너무 짱. 안 그래도 볶음 여섯 장. 여섯 개. 아 매워. 오래 안 가네. 안 매워? 네. 아 지금. 매운맛이 확 와. 다른 집 맛이 덮었다가 자 지금 쌈 경쟁인데 지금 여기다 위에다가 와 이 경이로운 순간에 내가 내면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잖아. 샌드위치야, 샌드위치! 저는 옆이니까 크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1.5cm. 복차다, 복차다! 복차다! 야, 이제! 복차다! 야, 이제! 강호동 무리수 가요! 올렸어, 올렸어! 크기가 뭐 터박지? 우와, 그렇게 먹어도 된다니까. 준하 형, 받아요? 받지, 받지. 받아? 받은 거야, 지금? 준비하고 계속. 아, 판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요? 배려가 한 10가지 들어가니까 몸에 향한. 오, 그죠? 맛있다니까, 이게. 배가. 멍게젓까지. 멍게젓이 그렇게. 좀더 시원하게. 다시 마. 나는 진짜 여기 꽃쌈에 팔쌈. 팔쌈. 내가 생각해도. 야, 쌈을 주먹밥을 만드는 거야? 마지막에 점을 찍어줘야 되는 거야. 아, 그림에. 대 같아요. 자, 봅시다. 이게 들어가나요? 오, 오, 오. 우와. 와, 없어졌어. 자, 묶어주면, 거기다 묶어주면 엔딩까지. 가나요? 자, 자. 이거 어떻게 하지? 레이스! 레이스! 여기서 레이스 들어가나요? 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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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하 씨가 아까 밑에 퍼포로 갔거든? 우리는 또 파이브로 가져야 돼. 아, 엄청 전문용어 같다. 퍼포, 파이브.
바닥을 내 아들 거의 잔디라도.